정부 세수 감소로 지방교부세가 줄어들면서 올해 지방정부 추경 예산이 줄줄이 감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사천시는 우주항공청 관련 예산까지 빼냈어야 할 처지라는데 특히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서민 복지가 크게 위축될 전망입니다. 첫 소식 이종승 기자입니다. 항공정비시설 확장을 위한 특파기 공사가 한창입니다. 항공 MRO 2단지 사업으로 내년 3월 말 완공 예정인데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도비 40억 원이 덜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사천시의 올해 3차 추경 예산은 9,627억 원, 2차 추경보다 331억 원이나 줄었습니다. 올해 국세 수입이 60조나 편건하면서 지방 교부세가 줄어 감액 편성이 불가피했기 때문입니다. 꼭 필요한 사업은 해야 하다 보니 우주항공청 예산까지 손을 댔습니다. 우주항공청 개청에 대비해 적립해둔 재정안정기금 610억 원 가운데 2차 추경에서 50억 원을 이미 사용했고 3차 추경에서 250억 원을 더 빼낼 계획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을 조금 먼저 땡겨서 집행을 하고 뒤에 뭐 교부세나 국도비 지원사항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는 서민복지 축소로 불똥이 튀지 않도록 감시할 계획입니다. 민생 예산은 최대한 지켜내야 합니다. 예산 심사 과정에서 철저히 분석해서 서민청 복지 예산이 축소되는 것을 막아내겠습니다. 내년에는 허리띠를 더 졸라맵니다. 최소 210억 원의 교부세 감소를 예상해 부서 운영비와 단체 보조금을 최소 10%에서 최대 20%까지 삭감합니다. 하동군도 2차 추경 예산을 443억 원이나 줄였고 남해군도 감액 편성이 불가피합니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군 단위 지자체의 예산 삭감은 복지 격차를 더 벌리고 지역 소멸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주민복지 관련된 예산의 감소, 지역 민원 사업의 감축이 불가피하고 장기적으로는 그 지역 소멸 위기의 대응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경상남도도 3차 추경을 3,656억 원 감액하는 등 지역 균형 발전이 위협받고 있는 만큼 전국 지방 정부 차원의 공동 대응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이종성입니다.